진짜 남자 여자분들이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장 검색! 남자들, 너희들 왜 그러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화제의 코너입니다. 저번 주부터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과연 말이죠. 예. 우리 여성분들 말이죠. 남자분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이 네. 궁금한지. 네네. 자, 어떤 겁니까? 자. 희준 오빠도 바람 핀 적 있죠?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대사 좋은데? 지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왜 저기요? 여자친구가 있고 뭐 이런데 왜 한눈을 파냐 이거죠. 예. 예. 이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네. 뭐 일단 성도현 씨부터 혹은 뭐 이성욱 씨부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냥 남자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그 어떤 조금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 좀 올라가자 보면 네.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그 종족 번식의 그런 본능이 그 동물 수컷으로서 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유전자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죠 이 것들이 그렇죠 그냥 본능이다 본능이다 어떻게 하냐 수컷은 원래 그런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아예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일단 안심이 되니까 아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지. 아름다움에 끌린 건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분들도 본인 남들이 좀 봐주길 바라면서 예쁘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 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니?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야. 왜 짧은 치마 입니? 여자 있는 남자 말고 여자 없는 남자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내 남자. 저는 말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눈 파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근데 사실 옆에 이제 여자가 있어요. 자기 애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간단 말이야. 네. 그럼 지나가면 그냥 슬쩍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아니 잠깐만 그걸 가지고 무슨 발끈해가지고 막 꼬집고 이러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자기들도 보거든. 아니 사람인 줄 알면 보는 건데 뭘 그걸 뭐 그냥 보고 그래.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 네.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진짜 빨리 아니 여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어. 뭘 했어? 그냥 그러는 거야. 말을 시키네. 아니 신상 치마인가 내가 운전하다가 지하가 좋아가지고 본 건데 아니,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하란 얘기야. 아니야 경주마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려줘. 그럼 이렇게 가려줘. 여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름에 남자가 위통을 딱 보고 걸어가 봐. 안 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 번은 보게 돼요. 둘이 다 같이 보면 막... 상관없는데 남자 혼자서 그 여자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내가 또 그런 아니 같이 보는 것도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만약에 애인이요? 애인이요? 자기야 저기 짧은 치마 입은 여자 지나가다 같이 보자. 예뻐야 돼 그지? 괜찮다. 야 진짜 좋다. 자기 저렇게 입어. 뭘 상관이 없어 더 난리 나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생긴 여자들 쳐다보면 기분이 안 나쁜데 꼭 쳐다보면 좀 예쁘고 섹시한 여자들만 쳐다보고 여자분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의 네. 어떤 그런 뭘까 열등감의 어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네. 겪었던 일 중에 아니 TV를 봤어요 얼마 네. 전에 그럼 이게 그 와이프가 이제 씻고 나오는데 그 TV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효진 씨 팬이에요. 그래서 최효진 씨 진행하는 걸 보려고 보는데 갑자기 나오더니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거 혼자 있으니까 또 이런 거 본다고. 아니 이런 거라는 게 최효진이가 뭘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를 당당하게 하는 건데 성인이 볼 수 있는 다 연령대 시청 그 그럼요, 시청자 나이가 됐어요. 저는 19금도 아니고 원래 임신했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완전 초사이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잖아요. 야 진짜 나도 집에서 그, 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시죠? 근데 여자들이 진짜 이상한 게 항상 드라마 연예인 여자 연예인을 물어보잖아요. 쟤 네. 어때? 쟤 진짜 예쁜 거 같아. 그러면 약간 기분 나빠요. 맞아. 물어봐놓고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예쁘다는 연예인 한 명도 없어. 동물의 왕국만 봐 진짜로. 아니 연예인만 물어보니까 동물을 마무려. 야 아구 괜찮지? 아구 이쁘다 야 아구. 아 저게 기가 막히네. 그냥 TV 동물농장 그럼요. 나는 계속 말 나오는 것만 보지. 근데 굳이 남자들이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여자면 그냥 다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여자면 다 쳐다보면 그건 진짜 이상하다는 거지. 그건 이상한 거지. 아니, 거지. 아니지. 굳이 운전할 그 사람은 때까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죠. 일관성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럼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안 되지. 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멧돼지가 지나가도 쳐다봐. 그럼요. 쥐가 지나가도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거의 대부분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매복이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보초를 서요. 그럼 뭐든지 이렇게 집중하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니까 뭐가 움직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전방 주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군대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야. 지금 나를 가. 적으로부터 내 거를 지키는 거지. 그럼요. 그렇지. 네. 네. 네.
보이는 거랑 일부러 보는 거랑 내 시야에 여자가 들어와서 내가 보는 거랑 어, 내가 일부러 따라가서 이렇게 어, 보는 아, 거랑 아, 이 차이점이 있어요. 애매한 그런 게 있네요. 진짜 똑똑하시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봐요. 일부러. 일부러? 오해받을까 봐. 괜찮다. 시야에 들어오면 여자친구한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순전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얘 알아? 이것도 오바다. 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상상하는 거야? 요새 남자들 한눈판도 우리 한눈이라 이게 진짜 바람 이런 거 아니라면 아니죠. 이렇게 슬쩍 보는 거라면 그냥 이해해 주는 것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한눈 팔다가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검색력 아주 또 오늘 뭐 세 분과 함께 아주 재밌는 시간 가져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뭐 어떠셨어요 소감? 네 일단 오늘 시간 가는지 몰랐고요. 이렇게 미인 분들이 네. 있는데도 제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정말 떳떳하네요. 네. 전 이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네.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좀 한 눈 좀 팔게요. 죄송한데 제가 못 보니까. 그래, 그렇죠, 그래. 그렇죠. 예, 예. 대단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 자. 이 프로를 통해서 아 우리 여자들이 윽박 지르면 남자를 따라오게 돼 있구나라는 정말 현실적이시네요. 정말 현실적이셔. 솔직하게. 윽박 지르면 네. 아 그런가? 아, 정말 네. 의외로 쉽게 설득이 돼요. 나도 새로 태어날 거야 집에 가서.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검색어로 풀어보는 심리 톡쇼 예 검색요. 자 오늘도 정말로 검색어와 관련해서 검색요 분들 정말 생각 또 솔직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